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의 또 화제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한국전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어제 또 큰 폭으로 상승해서 마감이 됐더라고요. 주가가 6%나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꽤 이례적인 그런 주가 상승폭인데 예상보다 빠르게요. 2분기부터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한 22일 정도 발표될 예정이니까 꼭 이슈 체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왜 그러냐면 LNG 가격 상승 그런 영향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2분기부터 바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을까 이게 조금 더 확실시되지 않을까라는 예측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의 흐름을 좀 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부터 원가 연료형 요금 체계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기후 환경 요금 플러스 마이너스 연료비 조정 요금 있는데 그래서 전기 요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변동분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분기별로 좀 달라지는 거고 3개월마다 그 전기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작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또 대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1조 원 정도 이 전기 요금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좀 빗나가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사실상 이제 2분기 정도에 전기요금이 이제 인상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왔다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1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킬로와트당 3원의 인하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2분기 다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그런 기간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13년도에 인상이 됐던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7년에서 한 8년 만에 지금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1분기 인하를 했지만 인상을 이제 2분기 할 것이다. 근데 그게 7, 8년 만이다. 2013년도 전기요금 인상 이후 처음이다. 라는 데에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이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가 크게 못 갔던 이유를 보면은요. 뭐 작년 12월부터 그리고 올해 뭐 이런 연료비 연동비 이런 정책이 있었습니다만 소비자 보호 장치 때문에 연동제 효과에 대해서 불신이 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런 정책이 나왔지만 그게 과연 정상화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참 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뭐 이 효과를 이제 반영해서 잠시 급등했지만 연초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떨어진 흐름들이 한국전력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현재는 유가가 오르면 적자를 기록했던 시절의 밸류에이션까지 쭉 하락하는 모습이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다시 반등 탄력을 얻을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금 인상이 실현된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무엇보다도 인상이 된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연료비 연동제가 실제로 작동한다라는 거를 믿게 해주는 변곡점이 이제 될 것이다 라면서 이 가치 재평가에 대한 의미를 크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전기 요금 개편안 발표 직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급등했는데 주가가 그러나 올해 들어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분 앞서서 좀 보여드렸고요. 연료비 연동제 같은 경우에는요. 한전에서는 이익 변동성을 낮추고 또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시킨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기다려온 할인 요소,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요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적용될지 시장에서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투자 판단을 이제까지는 유보했다라는 건데요. 물론 정부의 유보 조항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현재는 기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 개편 이런 부분을 앞두고 앞으로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매수 유지 목표주가 3만 8천 원 유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22일 발표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SK 머티리얼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 머티리얼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공정 소재를 공급하고 주력 제품은 특수가스, 산업가스, 프리커서, 전구체 이런 부분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환율 이런 단에서 뭐 긍정적인 실적 이런 부분을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이 2,75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22억 원으로 이 수치는 기존 전망치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1분기 실적은 이전 전망치 대비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 바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원화의 영향을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1월 중순부터 1,100원 선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거둘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이 증권사에서는 1분기 그래 소폭 상향 조정됐는데 더 중요한 거는 2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튈 가능성은 2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600억 원 후반에 근접하거나 또는 700억 원을 상회하는 시기가 2분기부터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1분기 소폭 상향 조정된 영업이익단이 한 622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분기는 600억 원 후반대에서 700억 원까지 바라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은 현재 무르익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 머티리얼즈와 동종업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수가스 영업을 하는 한솔 케미칼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SK 머티리얼즈는 연초 수익률 대비가 10%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솔 케미칼은 14%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즈는 3.6% 수익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SK 머티리얼즈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수익률을 못 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실적은 개선될 거니까 2분기는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대로 좀 반등의 탄력은 조금 더 이 업체 대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증권사 애널의 그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공정 소재 업종에서 보면은 SK 머티리얼즈가 상대적으로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 개선의 강도가 조금 더 커다. 1년으로 봤을 때 상저하고 하반기가 조금 더 주목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 40만 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재가 좀 주특히 그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SK 머티리얼즈와 한국전력 두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